안녕하세요. Lesson 15. 접수사 파트의 포인트 109번 들어갑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by와 until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공부해보는데요. 자, 우리가 by는 수동태에서 누구누구에 의해서라는 뜻으로 행위의 주체를 나타낼 때 사용하죠. 자, 그래서 by 누구누구,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 누가 한 거니 이 행위의 주체 누가 한 거냐 이런 걸 나타낼 때 by 뭐뭐에 의해서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또 by는 뭐뭐 옆에서라는 뜻도 있어요. 옆에서 옆에 자 by the lake 호수 옆에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사용될 경우에는 뭐뭐까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until도 뭐뭐까지예요. 이 두 가지가 똑같은 언제까지라는 시간을 나타내는데. 자, 그런데 이 by와 until은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어떤 점이 다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come back home, 돌아와, come back, 돌아와, home, 집에, by 8 o'clock, 자, 8시까지는, 자, 이 by는요, 8시까지는 완료돼야 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재를 보시면은 by는 뭐뭐까지라는 뜻으로 행동이나 상태가 특정 시점에서 완료됨을 나타낸다. 여러분, 완료라는 것 주목을 해보셔야 됩니다. 완료. 자,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뭐뭐까지다 이렇게 하면 편하지만은 이 의미가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요? 완료라는 의미까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완료. 자, 그래서 I will finish 예문을 보세요. I will finish 나는 끝낼 겁니다. My homework 내 숙제를 by noon 12시 noon 12시까지는 그래서 이 12시까지는 완료돼야 돼. 행동이나 상태가 특정 시점에 완료됨을 나타내는 언제까지는 끝내야 돼?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until은 어떨까요? until은 똑같이 뜻은 까지라는 뜻인데 행동이나 상태가 어느 시점까지 계속되는 걸 나타낸다. 보세요. I waited. 나는 기다렸다. for her. 그녀를. until 2 o'clock. 2시까지 계속 기다렸다는 뜻이야. 계속. 자, 계속의 의미가 있다. Until은 뭐뭐까지인데 계속의 의미가 있다. 자, 그래서 by는 팁을 보세요. by는 leave, 떠나다, arrive, 도착하다, finish 등 순간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와 함께 쓰인다. 순간적으로 딱 완료되니까. 반면에 until은 여기서 wait, 기다리다, stay, 머물다, remain, 마찬가지로 어떤 상태로 계속 유지하다는 뜻이죠. 자, 이런 뜻, remain 등 지속적인 의미가 있는 동사 함께 사용되는 거죠. 자, 우리 스텝 1의 1번 문제 볼게요. Cinderella had to arrive home. 자, 신데렐라는 집에 들어와야 했다. 언제까지 완료돼야 돼? 그러면 by midnight, 자정까지는 by를 써야 되죠. 2번, means waited for, 기다렸다, his friend, 그 친구를, 언제까지 계속? until late at night, 늦게까지 쭉 계속적인 의미를 가져. 자, 3번, can I stay here? 제가 여기 머무를 수 있을까요?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이 계속의 의미가 있죠? until next week. 자, the show will be open, 그 쇼는 열릴 것이다, 그 쇼가 개최될 것이다. Next Saturday까지 계속해서 개최될 거다. 계속해서 개최된다. Until next Saturday. 5번. Can you finish? 끝낼 수 있나요? Can you finish repairing? Repair, 고치다라는 뜻이죠. 뭔가를 고친다. The bicycle, 자전거 고치기를 끝낼 수 있을까요? 자, 완료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by Friday, 금요일까지 말이에요. 완료될 수 있을까요? 이 완료. 그런 의미로써 사용되기 때문에 by를 사용해야 된다. 스텝 2로 갑니다. 나는 어젯밤 12시까지 공부했다. I studied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Study, I studied 뭐뭐까지. 자, 그럼 till midnight 자정까지 계속해서 공부했다. Yesterday, 어제. I studied till midnight yesterday. 우리는 내일까지 끝내야 돼요. 프로젝트를. 그럼 완료입니다. We have to finish. We have finished the project by tomorrow. by를 써야 되죠. 그때까지 완료해야 되니까. 3번. 너는 이 책을 도서관에 금요일까지 반납해야 한다. You should
return this book. return은 반납하다는 뜻이에요. return this book to the library. 도서관에. 자, 언제까지 완료되니까? by Friday. 버스는 11시까지 종점에 도착할 수 있어요. the bus will arrive. 도착할 것이다. arrive. 도착할 것이다. 어디? at the final stop. 마지막 역. at the final stop에. 자, 11시까지 도착할 거다. 도착할 거, 완료될 거야. 그래서 여기선 by 11 o'clock. 이렇게 나온 대로 사용이 됩니다. 자, step 3로 갈게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 자, 1번 볼게요. 다른 것을 찾아야 됩니다. 1번. Kate didn't show. 나타나지 않았다. Kate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까지.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았다. 자, 뭘 써야 될까요? Until이죠. 2번. Never put off. 미루지 마세요. Never put off. Your work. 여러분들 일을. Put off는 미루다는 뜻이에요. Put off. 내일까지 계속해서. 그래서 until tomorrow. 3번. The rain will continue. 비가 계속 올 겁니다. Until this weekend. 이번 주말까지 계속. 4번. You won't be able to see me. 당신은 won't be able to. won't는 못하지 않을 것이다. will not을 줄임말이죠. won't be able to. 보지 못할 것입니다. 볼 수 없을 겁니다. 나를. 자, 언제까지? next month. 다음 달까지 계속. 그래, until next month. 자, 전부 다 until이 들어가죠. 뭐뭐까지라고 할 때. 자, 근데 5번을 보세요. I can't pay you back the money. 내가 돈을 갚을 거야. I can't pay back. 돈을 갚을 수 있어. the money. 그 돈을. 자, 언제까지? 완전히 그때까지는 다 끝낼 수 있어야 돼. 완료될 수 있어야 되겠죠. by the day after tomorrow. 자, the day after tomorrow는 모레죠. the day after. 뭐뭐 이후에? tomorrow. 내일 이후에 그날이니까. 내일 다음 날에. 내일 모레가 되는 거죠. 모레까지. 그래서 여기서 by가 들어가죠. 그래서 완료의 의미, by. 나머지는 다 계속의 의미를 가진 until이 사용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치사, 시간전치사 by와 until. 자, 뜻은 똑같이 까지란 뜻인데 by는 완료된 것을 나타내고요. until은 계속됨을 나타낸다. 이 두 가지 포인트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즐겁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